니콘 쿨픽스 P7700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하이엔드 카메라로서도 대단히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브 커맨드 다이얼과 메인 다이얼, 버티 셀렉터의 휠을 포함해서 세 개의 기본 주요적인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촬영 모드 다이얼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퀵 메뉴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고, 퀵 메뉴 버튼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여기에 노출 보정 다이얼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각종 단독 버튼들도 충분히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쪽으로 펑션 1 버튼과 우측에 펑션 2 버튼이 있는데, 펑션 1 같은 경우 펑션 버튼은 누르고 메인 다이얼 또는 휠 다이얼을 돌리는 것으로 다양한 조작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이 정도의 조작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웬만한 상급 DSLR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중급 DSLR의 경우는 확실히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카메라의 조작성을 충분히 익숙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다양한 카메라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최고의 인터페이스라고 할수 있겠는데, 반대로 카메라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입문 사용자들한테는 다소 혼란스러운 요소로도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용자들의 경우는 자동이나 프로그램 위주의 촬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큰 이질감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어떤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일단 메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단히 뛰어난 조작 인터페이스에 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한 기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의 설정을 니콘 DSLR과 마찬가지로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회전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 셀렉터의 우측을 F 영역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삭제 버튼을 두 번으로 살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F 고정 버튼을 노출 또는 AF를 각각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펑션 버튼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질 경우에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셔터 펑션 1 버튼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셔터 버튼을 눌렀을 때 피처 컨트롤이나 REW 설정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펑션 1 버튼과 커맨드 다이얼을 눌렀을 때 마음에 드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설정시킬 수가 있고요. 또 셀렉터 다이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용했을 때 액티브 디라이팅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펑션 1 버튼을 단독으로 누르는 펑션 1 버튼만으로도 지금 세 개의 각기 다른 기능들을 매칭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런 가이드를 그런 사용성이 약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움말을 표시하는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F2 버튼은 다이얼과 연동되지 않고 단순하게 누르는 작업 과정만으로 설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ND 필터를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때문에 ND 필터 눌렀을 때 펑션은 바로 변경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달리 보정을 지금 커맨드 다이얼로 이용하고 있고, 필터를 통해 액티브 디라이팅 설정한 걸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무엇보다 퀵 메뉴 버튼이 적용이 됐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퀵 메뉴 버튼은 지금 픽처 스타일 자신이 등록해 놓은 거고요. 브라켓팅, 화이트 밸런스, 감도, 화질 설정에 6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설정을 해놓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해당 항목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로파이를 이용하거나 뭐 그런 것도 할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감도를 이 부분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감도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10동안 다양한 메뉴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정말 대단한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뭐 니콘 원 시리즈에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채용했으면 어땠을까? 대중성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많은 산지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의 인터페이스라면 니콘의 뭐 D600, D800, D300 같은 중급기의 이상의 퍼포먼스 크기 대비해서는 충분히 그걸 뛰어넘는 조작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뛰어난 제품이고요. 번외로 LCD가 좌우로 회전돼서 셀프 카메라에서도 정말 다양한 앵글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점도 큰 장점이고, 바디 자체 종합적인 만듦새나 그립감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대단히 그립감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렌즈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이 니콘 쿨픽스 P700이야말로 진짜 하이엔드라는 표현이 정말 부족하지 않은 대단히 뛰어난 조작성과 바디 구성을 갖춘 제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